청정시록 24권, 청정 11년, 2월 10, 2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유순, 정광필 등이 공신전의 수세, 종친의 실직 수여, 최아직 등의 문제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이어서, 또 병조가 최아직을 감하는 일을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대졸 팽배는 4만 8천, 81이면 거관하고 종료품에 실직을 준다 했고 잉사자에게 실직을 준다는 법이 없는데 병조가 잉사자의 호소에 따라 거관한 자에게는 직을 주고 남은 최아를 잉사자에게 준 것은 해조가 한테 전교를 받고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대전에 의거하여 거관인에게만 주고 그 남은 최아는 잉사자에게 주지 말고 또 다른 데에도 전용하지 말아서 국가의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과거에서 그를 강받을 때 장막을 하소서. 막는 일은 과연 지극히 공평한 것 같으나 그 시행이 어렵고 또 유생을 장막 밖에 앉게 하면 혹 술책을 쓸 염려가 없지 않으며 그 검지를 반드시 대관에게 맡게 하겠으나 대관도 정수가 있어 할수 없을 것 같으니 형세가 곤란합니다. 무신을 널리 뽑는 일은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가려 재능에 따라 임용하려 한 것이고 본디 병조의 소임이며 미리 뽑아두었다가 그때그때 그때 쓰는 것도 모두 병조 일이니 병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여강령 등의 일은 실직에 올려주는 것이가 하고 다른 의논도 알았다. 당초에 공신전의 전세를 관해서 거두는 일은 나도 미편하게 생각하여 썼다. 내 생각에는 한시뿐이 아니라니 기타도 모두 다 돌려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유인의 아내 성씨의 상은한 일을 의논하니 유순 정광필 계몽계 권균 신용계 김전 이 계맹이 의논드리기를. 성씨의 일은 헌부가 비록 부합하라고 논정하여 계하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부합하려면 마땅히 그 다시 예를 갖춰 초례를 지내야 하는데 유인이 부합하지 않은 채 죽었으니 아내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내로 논하면 뒷날 성씨가 죽었을 경우 마땅히 인의 사당이 합사하고 아들들은 3년상을 잇고 그 아비 인의 길제를 폐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비의 뜻을 배반하고 아비의 제사를 폐하게 되어 또한 자식 된 도리에 어긋나며 아들들이 성씨를 계모로 섬기는 것도 곤란합니다. 다만 실제로 재물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 정리가 또한 야박하니 의논하여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남군 김석철은 의논드리기를 유인이 당초에 성씨를 내쫓은 것은 정당한 도리가 아니므로 조정에서 그 허물없이 아내를 버린 죄를 바로 부합하게 하였고 인도 할말 없이 주의를 받았는데 부합하지 않은 것은 다만 이미 완고해서 법을 받들지 않은 것이니 우리에 있어 성씨는 이미 인의 처가 된 것입니다. 유종한 등이 구차히 그 아비의 그릇된 뜻만을 따라서 전의 허물을 덮으려 하지는 않고 도리어 그 봉량을 골하고 재물을 빼앗아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효의의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 등의 생각은 마땅히 종환 등의 주의를 다스려 성씨를 계모로 논정하여 일륜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김석철은 남군의 의논만 보고 대신의 의논은 미처 보지 못했으므로 호련히 나의 이름도 여기에 쓰라고 하였는데 대신의 의논을 보고서는 두 의논을 반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미 이름을 남군의 의논에 썼으므로 감히 다른 말을 못하였다 하였는데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유순 등이 또 전라도 관찰사와 병사 수사와의 좌차에 관한 일로 의논드리기를 무릇 당상관 이상의 좌차는 모두 좌목에 따르는 것이 조정의 항례입니다. 관찰사는 한 지방의 일을 위임하다 도내의 일을 통괄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병사 수사는 감사와 더불어 대등한 예의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사가 감사와 품질이 서로 같으면 좌목에 따라 앉을 수는 혹 있겠지만 수사는 실직의 산품이고 이문할 경우에는 첩을 쓰는 것이 예이므로 작업이 높낮음으로 좌차를 정할 수는 없으니 감사가 당연히 수사의 위에 앉아야 합니다. 하고 또 사맹, 명장 등이 상은한 일로 의논드리기를 대전 공신전은 자선에 한한다는 조항에 다만 제전 30개를 준다라고 하였는데
그 문인은 오로지 천첩자손이 승중한 경우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송육전 공신전을 전수한다는 조황에 공신이 적장손으로서 승중한 자에게는 10분의 1을 더 주고 천첩 및 자손은 전수를 허가하지 않는다. 만일 양첩이 자손이 없어서 천첩 자손으로서 승중한 자에겐 다만 제이전 30개를 준다라고 하였으니 대전에도 또 여기에 근원을 둔 것입니다. 적자손이 없는 자의 양첩 자손은 법에 비추어 당연히 전수하여야 하지만 천첩 자손의 경우라면 양첩의 소생과 등급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장순선이 노모가 있어 해직하고 병 구원하기를 청하니 채직하라 명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박유령 장령 홍원필이 전의 일을 논하고 좌우에 있는 신하들도 귀신제 내수사 등에 관한 일을 힘써 논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6일 정책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도관 신광하니 노나라가 예를 참남하게 하였다는 일을 인하여 아뢰기를 그 예를 참남하게 하면 명분 또한 바르지 못한 것이니 국가의 일을 보아도 또한 잘못된 일이 있으니 오름지기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명사 김응기는 아뢰기를 국가에 크게 관계되는 일은 없는 것 같으나 소격서의 만의산 제사 같은 것은 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이니 이는 심한 참례입니다 하고 헌납 조한필은 아뢰기를 소격서의 일은 참례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좌도이므로 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묘호를 태종, 세종이라 일컫는 것도 다 참례입니다. 참례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다 고쳐야 합니다. 하였다. 조한필이 이어 이장생 기신제 일및 내수사 장례의 일을 아뢰고 또 박상 등을 방면하여 줄 것을 개청하였으며 지평 윤지영도 이 일을 아뢰고 또 구수영이 이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김응기가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제사의 집사로서 일찍이 봉선전에 가서 보니 저녁마다 중들이 세조 대왕 및 정의왕의 혼을 부르는데 높은 소리로 크게 외쳐 지극히 무례하였습니다. 기신제 때는 조정이 위판을 들 아래 놓고 부처에게 절을 하는 예를 하였고 또 소문에는 부처를 받드는 제자 조선 국왕 누구라고 일컬었으니 이 어찌 참았으며 또 어찌 참아 듣겠습니까? 이미 선왕 선후의 능침이 있어 기신 때는 문소전 연원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어찌 죄를 베풀어 무리한 지경에 이르게 합니까? 기신제뿐이 아니라 봉선사의 혼 부르는 일은 더욱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내수사는 각도의 본궁의 노비의 신공을 받는 일을 맡고 있으므로 그 국은 경솔히 개혁할 수 없겠으나 장례를 거두고 허토줄 때는 본궁의 서리가 사람을 많이 이끌고 마을을 횡행하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용도를 어찌 내수사의 장리에 기대하겠습니까? 하고 좌우도 모두 힘써 간쟁하였으나 또한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6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6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경세창 황해도 감사 박호경 전라좌도 수사 김세이가 폐사하니 상이 접견하고 군민을 보살피고 출석을 엄명하게 하고 방어에 대한 조치를 잘할 것으로 유시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7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강원도의 배거 봉진을 감하도록 명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6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개하였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6월 2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이칙의 아내 권씨가 상은하였는데 상은에 늙고 병든 몸으로서 세 자녀를 잃었고 아들 이줄도 나이 70에 가까웠는데 중풍이 들어서 목숨이 조속에 달렸으니 청컨대 생전에 서로 만나보게 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줄이 배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춘조실록 24권 정종 11년 2월 2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반석병을 경험구사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석병의 작업이 겨우 종오품이었는데 판서 안당이 개청하기를 석병의 작업은 비록 준직에는 미달하나 재주가 문무를 겸하였으니 타경하여 시험해볼 만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당의 행정이 작업이 차례 구애하지 않은 것이 이런 이유가 많았다. 또 석병은 한미한 출신으로 비록 특이한 재주는 없으나 당이 능히 천발하여 시속에 구애받지 않았으므로 다른 날 어진이를 기용하는 길을 만들었다. 춘조실록 24권 정종 11년 2월 28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다. 춘조실록 24권 정종 11년 2월 28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24권 정종 11년 2월 28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24권 정종 11년 2월 28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3월 3일의 기영회 및 경영관에게 내리는 잔치는 마땅히 모두 풍악을 내려야 하는데 다만 3월 2일이 장경왕의 소상이므로 다음날 풍악을 듣는 것이 미안합니다. 아니 풍악을 쓰지 말라 전교하였다. 충정실록 24권 충정 11년 2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김양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 새로 급제한 생원의 유가를 정지시킬 것을 개청하고 헌납조 헌필도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아울러 윤회하지 않았다. 특진관 이작은이 아뢰기를 유인의 아내 성씨는 전일 대신이 의논하여 후처로 논정하지 않았는데 이니 부합하지 않은 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부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일만이 살아 있으면 마땅히 그 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들 유종환 등이 아비가 부합하지 않았음을 빙자하여 그 어미를 내쫓고 재물을 빼앗았으니 매우 박절합니다. 당초에 이니 성씨를 버린 것은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차벽에 빠져 소박당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씨는 하나도 죄가 없으므로 그때 법사가 이미 논결하여 부합하게 하였고 인도 말없이 복제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병들어 죽었으니 이것으로 아내를 버렸다고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갓 다시 예를 갖춘 성혼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처로 논한다면 실로 종환 등의 뜻과 같은 것이어서 심히 효리로 강상을 바로 세우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비가 비록 아내를 내쫓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면 오히려 의논할 수 있을 거니와 자식된 자가 아비가 버렸다고 하여 핍박하여 내쫓는 것은 불가하니 청건대 다시 논리 의논하여 정하소서 하니 다시 정부에 수의하라고 명하였다. 유순, 정광필, 김흥기, 신용계, 김전, 이익, 계맹 등이 의논드리기를 유인이 그 아내를 버린 뒤에 법사가 다시 부합하라고 논정하였으나 이니 예를 갖추어 성혼하지 않은 채 죽었으니 아내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 이니 살아있으면서 미루적거리며 부합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 부합을 독촉하겠지만 이미 죽었으니 관할수도 다스려도 예를 갖추어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아내로 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 예를 헤아려 보아도 모두 온당하지 않으므로 신 등의 전날 의논 이와 같았습니다. 충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3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문의, 회인, 회덕 등 읍에 지진이 일어나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백관이 모두 길복을 입었다. 이 나라는 장경왕의 소상이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계승부에 불이 나서 1270여호의 집이 탔는데 효자 민백하의 집만 타지 않았다. 백하는 친상 때 3년간 요묘를 살면서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고 또 성종을 위하여 심상 3년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성효에 감동된 소치라고 하였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훈련원에서 기영연을 내리고 모화관에서 경영관 잔치를 내리고서 승지를 나누어 보내어 술을 하사하였다.
인조 실로 24권 중종 11년 3월 3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대관이 이장생 및 계신자를 파하고 내수사 장례를 파하기를 정하고 두번 아뢰었으나 연하하지 않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4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4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4일 을요 네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사의 최항은 형조 좌랑으로 파직된 뒤 판관이 되었고 얼마 안 되어 사의에 올랐습니다. 사의는 정직인데 항은 육품이 된 지가 오래지 않으니 갑자기 승진한 것도 마땅치 않거든. 하물며 장래호는 송사를 청리하는 것이메리까? 그 관리는 반드시 문관으로 교체하여야 하니 계정하소서. 문소전의 일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집사 한 관원은 마땅히 조옥에 내려 법에 의하여 치죄해야 하는데 영하의 공으로 감형하고 수속하게 하였으니 자못 놀라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주의주소서 문소전의 신의를 모시는 요요를 마주 들고 가던 중의비가 발을 헛디뎌 기울여지는 바람에 신의판이 땅에 떨어져 깨졌다. 하니 명하의 문소전이 집사문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에 재변이 자주 생기고 또 즉길한 지가 오래지 않아서 남은 슬픔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기형료에도 봉악을 쓰지 않았고 생원진사에 합격한 자도 유가하지 말게 하였으니 이제 외인을 접대하는데도 봉악을 쓰지 마소서. 만일 봉악을 쓰면 예조의 당상관도 그 잔치에 참여해 봉악을 듣게 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감선 철학하는 때가 아니니 외인과 야인을 접대하는 데에 봉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홍숙이 병으로 사직하니 갈라고 명하다. 윤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관이 계신제 내수사 장례 이장생 최항 등의 일을 아뢰고 참차관 신상도 계신제 파할 것을 청하였다. 검토관 표빙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신라로부터 비로소 불교가 들어와 고려에 이르렀는데 왕 태조가 마음을 다하여 높이 받들어서 절을 세운 것이 여염의 반이나 되고 중위 된 왕자가 없는 대가 없었습니다. 말기에 와서 쌓인 습관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고명한 인사라도 제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부처의 화상을 설치하고 또 중을 접대하였습니다. 아조가 개국한 뒤에도 옛 습관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갑자기 고치지 못하다가 태종께서 즉위하시어 사사의 노비를 혁파하였으니 이것은 성악이 고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용사 김응기는 아뢰기를 기신제는 무리한 일이 있으므로 폐지하게 하였으니 이는 상의 고명하심입니다. 다만 부처 받드는 것을 아직 혁파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선왕 선후를 어찌 사찰에서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장생의 일을 아랜 지가 심히 오래니 속히 윤허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신제의 일은 내가 불교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세종께서 선왕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아직 혁파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하루아침에 다 혁파할 수는 없다 하며 김응기가 아뢰기를 오래된 일일지라도 또한 마땅히 고칠 때가 있는 것이니 지금 모두 혁파하여야 합니다. 하고 반복하여 거치지 않고 청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상교에 세종께서도 오히려 이 일을 혁파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세종께서는 진실로 우리나라 요순이십니다. 그러나 고려와의 세대가 멀지 않아 패습이 그대로 있었으므로 소훈 왕께서 승하셨을 때내 물당을 대궐안에 짓고자 하여 황희가 백관을 거느리고 중지하라고 간함으로 드디어 물당을 대궐 밖에 지었으니 이로써 보건대 비록 성명하신 임금이라도 한 꼬투리 미진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도 오히려 이단이 그릇됨을 통찰하여 알지 못하셨으니 이제 어찌 이를 그대로 본받아 혁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제 임금이 선왕을 제사 지내는 것은 태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후세에 또 원묘를 세웠기 때문에 선유가 또한 그 불가함을 비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서전을 세웠는데 이것이 곧 원미호입니다. 이미 정당한 예는 아니지만 이는 한때부터 세웠으므로 그 유래가 이미 오래니 이제 갑자기 협파하기는 어렵겠사오나 다만 선왕을 사찰에서 제사 지내 부처에 의지하여 명복을 바라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당초에 문서전을 대궐란에 세운 것은 조속으로 친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조에서는 자주 친자의 효자의 정상과 공경을 다하였는데 근래에 문서전의 위판을 받드는 자가 조심하여 받들지 못하여 위판을 놀래게 하였으니 비록 이미 안신제를 지냈으나 상께서 친제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태묘에 제사 지내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하양의 날이 가까웠으니 마땅히 먼저 태묘에 제사 지낸 다음 문서전에 제사 지내겠다 하였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이 계명을 호조판서로 홍숙을 지중추부사로 조광조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생원 진사의 방을 인정전달에 내걸었다. 생원과의 장원은 심연원이고 진사과의 장원은 조연이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란 전일 구수형을 조율하여 공으로 1등을 감하고 유형을 면제하고 장속하게 한다고 판부하였는데 유형만을 면제하였다고 하면 도형으로 낮춰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까 염려스럽다 하니 정운이 회개하기를 일관에게 물으니 과연 상교가 같습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유제는 완전히 면제하고 고신 4등만 빼앗았을 뿐이니 일관의 의심이 과연 옳다. 그 주안에 다만 장 90은 속하고 고신 4등을 빼앗는다는 것으로 판부를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또이 뜻을 대관에게 유시하였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7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7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상께서 이 장생을 대우하는 것이 아무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까? 윤화하시 않으심이 이에 이르니 상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내수사의 장례와 귀신제 일은 곧 조종의 잘못된 거조입니다. 하고 사헌부가 또 최항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직위는 임무를 논박하는 것이지만 임금은 마땅히 임무를 아껴야 하는 것이니 이 장생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판정 후 12여 년 사이에 대신과 조사가 논박당하여 폄출되었다가 뒤에 동용하게 되면 반드시 전의 허물을 거론하여 가지고 잘못이 있다고 하여 소용하려 하지 않으니 대저 임무는 끝까지 쓰지 못할 자도 있고 또혹 능히 허물을 고쳐 착한 일을 하는 자도 있다. 이 장생은 능히 허물을 고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더구나 이제 대간이 이미 이처럼 논박하니 어찌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지 않겠는가? 대간을 비워둔 지가 이미 오래지만 재임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슨 뜻이 있겠는가? 나머지도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령 홍은필 정은 박세희가 전의 일을 아뢰고 시간관 김광괭은 귀신제 및 장례일을 협파할 것을 청하고 참찬관 윤원보 치사 신용계 정경 기준 등도 귀신제 협파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박세희가 아뢰기를 김정 박상 등의 일을 대간이 용서하기를 청하였으되 중지한 것은 청와대 상계사 반드시 심작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국가가 중히 여기는 것은 언로입니다. 박원종 등이 신실을 폐한 것은 마땅히 만세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거니와 장경왕은 온나라 신민이 주황하는 바인데 박상이 어찌 감히 장경왕후를 가벼이 여기고 신신은 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초년에 신실을 폐한 일은 잘못이었다고 한 것이니 박상 등의 말에 어찌 정실이 있겠습니까? 빨리 소방하여 언로를 열어서서 하고
홍은필은 아래기를 이 말이 지당합니다. 박상등의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이 죄를 받으면 언로가 방해가 됩니다. 하고 기준은 아래기를 근데 속기 사면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둘러 방면할 필요 없다 하며 김갱도 청하자 기준이 아래기를 당초에 대간이 주의를 청하였으므로 그 시비가 정해지지 못하였는데 상의 뜻이 만약 시비를 정하였다면 반드시 시끄러운 폐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상이 박상 등의 상소를 정원에 머물러 두고서 거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대간이 주의를 청한 것이니 속히 용서하소서 하고 박세인은 아뢰기를 근래 시비가 시끄러운 이는 국가의 큰일입니다. 시비가 이와 같이 뒤바뀌면 끝내는 사대부의 화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지금은 상의 천처가 왕성한 때에 이어서 정신과 기력이 바야흐로 왕성하거니와 만일 기력이 쇠해져서 소인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 예측하지 못할 화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불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런 과연 시비가 있으므로 그때 홍문관으로 하여금 그 시비를 말하게 하였는데 홍문관은 당연히 그 시비를 말해야 할 것이로되 양시 양비의 말을 하였으니 물론 이리 어찌 둘다 얼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대간을 자주 채찍한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하매 홍언필이 아뢰기를 천하에 어찌 둘다 옳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홍문관이 의논드린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도 아랜자가 있었고 상교도 또한 어찌 양시 양비의 일이 있겠는가고 하셨으니 이는 지당합니다. 신도 그때 역시 홍문관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의논을 드렸으니 그 잘못이 큰데 이제 말하는 책임을 맡았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하고 기시는 아뢰기를 당초 하문하실 때에 창졸관이어서 양시 양비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은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 그늘 시비가 번거로운 것은 다 홍문관의 허물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시종의 대열에 있으니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미관으로서 사직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 또한 큽니다. 하고 박세인은 아뢰기라. 신도 그때 또한 홍문관에 있었습니다만 그 양시 양비라는 말은 본디 신의 뜻이 아니오며 홍은필도 신의 뜻을 압니다. 박상 등은 구원한 뒤에 진언하였으니 대신 된 자가 비록 죄를 다스리고자 하더라도 대간이 된 자는 마땅히 구원해야 하는데 대간이 먼저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대간이 스스로 언로를 막은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또한 천하에 반드시 양시 양비의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시라는 의논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그때 자신의 뜻을 직언함이 가하거늘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오늘에 왔어야 비로소 나의 뜻은 본디 이와 같지 않았다고 하니 어찌 가하다 할수 있겠는가? 아미 박세이가 아뢰기를 그때 신이 시종으로서 자신의 뜻을 돕게 할 수가 없었으니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본 마음은 참으로 이렇지 않았는데 중론이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이같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비는 반드시 귀일되는 것이니 어찌 양시 양비의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 김은기는 아뢰기를 양시 양비라는 말은 진실로 홍문관에서 나갔습니다. 대간이 박상 등을 죄주라고 청할 때를 당하여 대원의 의논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에서도 일찍이 들었습니다. 홍문관이 양시라는 의논을 한 것은 이미 잘못이고 대간이 박상을 죄주라고 청한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 시종은 마땅히 동료와 더불어 의논하여 반드시 그 의논이 일치된 뒤에 아뢰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함께 의논하고서 뒤에는 그러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 하며 홍언필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다만 전에 대간으로 박상 등을 죄주라고 정한 것 자들도 이제 와서는 언로를 위하여 상 등을 죄를 변호합니다 하고 김응기는 아뢰기를 일시적 의논은 비록 같지 않더라도 그 의논의 옳은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신이 그때 또한 홍문관의 여러 의논이 같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박상 등이 죄에 저촉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지금까지 용서하지 않으니 인심이 쾌하지 못합니다. 속히 용서하소서 하고 홍은필은 아뢰기를 그때 양시라는 의논은 신은 지식이 없어 갈피를 못 잡아 잘못 대답하였으니 신은 실로 못났습니다. 하고 김은기는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말이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거든 반드시 도에 비춰보고 말이 자신의 마음에 순하거든 반드시 비도에 비춰보라 하였으니 이같이 한다면 말을 듣고 있을
말을 듣고 일을 행하는 것이 모두 온당하게 될 것입니다. 산께서 마땅히 마음을 바르고 몸을 닦아 중정의 도로 돌아가 일은 일동 일사 일물 시비 사정이 거울에 물건을 비추는 것 같이 되면 시비가 절로 정하여질 것이니 큰 일을 처리하고 큰 의심을 결단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특징은 고 형사니 아래기를 신이 그늘 도시에서 취재한 무사를 보니 국력이 있는 자가 거의 없고 또 몸으로 팔 등을 팔았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육량 화살 이릅니다. 쏠 때에 팔뚝을 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육량의 원근을 개선해 무사를 뽑으므로 무사들이 자기의 국력을 억지로 강하게 하여 멀리 가게 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원력이 부족한 자라도 모두 굳센 활을 억지로 당겨 그 힘을 더하게 되므로 마침내 팔뚝을 상하여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승견, 성순동, 황형, 최한홍 등은 젊었을 때 국력이 매우 강해서 사람들이 다 대각이라고 일컬었으나 강한 것만을 너무 승상하고 멀리 쏘기만을 힘썼으므로 팔의 힘이 많이 상하여 지금 도리어 약한 활도 능히 당기지 못하여 순경은 이로 인하여 죽었으니 국력을 승상하지 못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 지방 유담량 같은 사람은 원기가 왕성하고 팔 힘이 비록 강하고 국력을 승상하지 않았으므로 팔뚝이 상하지 않아 만년에 이르러서 오히려 잘 쏩니다. 이로보건대 만약 육량의 법으로 무사를 시험하면 한가 팔뚝만 상하게 할 뿐이니 이 법은 혁파하는 것이 또한 가합니다. 그러나 국법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니 신의 생각에는 육량의 원래 보수 80보 외에 20보나 30보가량을 몰려서 쏘게 하여 한도를 넘는 것이 매우 멀더라도 그 점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면 대전의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강한 활을 당겨 팔뚝을 상하게 하는 패단을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패단이 있으면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라 하였다. 유선정강 필기망계 신용계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무사가 강한 활을 당김으로 인하여 팔뚝을 상하는 것은 과연 고영산의 아령과 같습니다. 육량의 원표 외에 20보를 더하여 표준을 삼고 표준을 넘어간 화살의 보수를 점수에 넣지 않음으로써 그 패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상이 좋지 않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양씨의 말은 과연 홍문관에서 나왔으므로 오늘 경련에서 내가 그러다고 하였더니 홍원필 기술은 그 그릇됨을 스스로 자복하였으나 박세희만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니 나는 부당하게 여긴다. 내가 이른바 부당이라는 것은 세의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언필을 가리킨 것이 아니므로 바야흐로 다시 말하고자 할때 장령이 물러갔으니 이 뜻을 언필에게 말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장령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홍문관에 있을 때에 상께서 전후 대간의 시비를 홍문관 신하에게 자주 하문하셨는데 모두 양씨로 아뢰었고 그뒤 여러 번 차자를 올려 박상 등을 용서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오늘 경련에서 박세희가 등을 용서하기를 청하였고 신도 세희의 말이 옳다고 하였으니 아랜바 말이 전후가 다른지라 지금 상교가 지극히 타당합니다. 많이 둔사로 대답하여 매우 대간의 채무를 잃었으니 지게의 기가 미안하여 감히 비현합니다 하고 정원 박세희는 아뢰기를 전일 홍문관이 양씨의 의논을 내었을 적에 신이 홀로 일에는 양씨가 없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기질이 나약하고 또일 보는 것이 민첩하지 못하여 마침내 여러 의논을 따라 아뢰었으나 그뒤 매양 신의 뜻이 미달됨을 한탄하다가 오늘 경련에서 전의 뜻이 이러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진술했을 뿐입니다. 신이 대간으로서 전후의 아랫바가 각각 달랐으니 이미 대간에 합당치 않거든 하물며 상교도 부당하다고 하셨으매리까 지게 있기가 미안하여 감히 사퇴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 홍문관이 전 대간이 그러다고 하였으므로 나는 미편하게 생각했으나 마침 날이 저물어 그 이유를 묻지 못하였는데 그뒤 경연에서 대신 남군 사관 허흡이 양씨라는 것은 그러다고 말하였다. 그때 만일 하나로 정하였으면 반드시 지금 이렇게 번거로운 의논은 없었을 것인데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다시 추론하는 것도 불가하다. 사직하지 말라.
다만 홍은필 기지는 스스로 잘못됨을 알았고 박세인은 처음에는 양씨의 의논을 함께 하였다가 물리가 일어나 양씨라는 것을 그러다고 한 뒤에 나의 뜻이 처음에는 이와 같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경연에서 내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또한 이미 지난 일이니 추론할 수 없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두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회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8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8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8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홍원필 박세희가 사직하니 홍원필에게 전교하기를 근일 경연에서 여러 신하의 말을 들으니 모두 대간으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위에서 시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들으니 마음에 미안하다. 전일 양씨 양비의 말은 참으로 홍문관에서 나왔는데 나도 온당치 못하게 여겼으므로 그때 이미 반복해서 힐문하였다. 다만 이는 다른 일과 달라서 사세가 스스로 둘 것을 다 버릴 수는 없었으므로 구태여 끝까지 힐문하지 않은 것이다. 그뒤 경연에서 남군이 홍문관의 양씨라는 의논의 그릇됨을 논하고 허업도 또한 홍문관이란 양씨라는 의논을 냈다 하니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하였으나 아무도 감히 핵실하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남건이 오로 그 잘못됨을 말하였고 그뒤 대신 또한 양씨라는 것이 그릇됨을 논하는 자가 있었으니 후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논을 냈는데도 위에서는 죄주지 않고 아래에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후론이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 말한다면 대간의 분쟁과 시비를 정하지 못한 것과 조정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 모두 양씨라는 말 때문이니 그때 양단의 의논을 낸 자를 지금 취재한다면 쾌할 것이다. 그러나 홍문관도 또한 어찌 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이는 특히 일시착각으로 한 말일 것이니 추론할 수 없다. 이제 비록 사직하고자 하나 이는 너 혼자의 말 때문이 아니니 너를 퇴직시킴으로써 분규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 사직하지 말라 하고 박세희에게 전교하기를 당초의 뜻이 달랐다면 각각 제 뜻을 진술함이 가하다. 처음에는 비록 다른 뜻이 있었더라도 이미 말을 함께하여 아뢰었으며 그 시비는 자연 다른 예와 같아지는 것인데 이미 각각 제 뜻을 진술하지 못한 채 여러 의논과 영합하고서 이제 와서 어찌 감히 비난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스스로 제 잘못을 자복하는데 너만은 스스로 발명하는 것인가? 이는 사지에도 잘못일 뿐 아니라 일의 채통에도 부당하다. 그러므로 너에게 부당하다는 뜻을 유시한 것이요.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8일 기축 일곱 번째 기사 지평 윤지형이 아뢰기를 당초에 홍문관이 양씨라는 의논을 내었을 적에는 신도 홍문관에 있으면서 그 의논에 참여했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상교의 양씨라는 의논을 그러다고 하셨으니 신은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직을 청합니다. 했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에 앞서 김정 박상이 상소했을 때 그때 대간 권민수 이행이 함께 취재하기를 청하였으며 그뒤 정은 조광조는 권민수 등을 논박하였다. 이리하여 조정 의논이 번거로워지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자 직제학 김안로가 양씨라는 말을 재창하여 권위가 죄를 청한 것도 그러지 않고 광조가 논박한 것도 또한 그러지 않다고 교묘하게 꾸며 상소하여 동료를 현혹시켰다. 이때 홍은필은 은교였고 융지영 박세희는 스찬이었는데 시비가 어두워 따를 바를 몰랐으므로 안노의 말에 끌려서 양씨라고 함께 아뢰었다. 세희는 처음 의논할 때 자신의 뜻에는 그렇지 않다고 여겼으나 성품이 굳센 결단성이 없어 마침내 양씨라는 말에 이끌렸다. 이제 공론이 크게 일어나서 모두 양씨라는 말을 그러다고 하였으므로 언필 등은 제 잘못을 뉘우쳐 오늘 경연에 입시하여 박상 등의 석방을 청하고 인하여 전일 양씨라는 말은 잘못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세인은 처음에 제 뜻은 그렇지 않았다고 알아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때에 자신의 뜻을 바로 진술하지 않았는가 하니 세인은 땀이 등을 적셔 스스로 죽으려까지 하였다. 안로는 본디 제명이 있고 또 임기 응변에 능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빠져서 쓸리듯이 따랐으며 상의 뜻도 또한 의심을 품었으되 분변하지 못하여 공론이 오랫동안 울울하다가 이에 이르러 시비가 정하여졌으므로 은필 등이 사직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이 나아가다 동지사 박열 집이 김양진 사관 유보 특진관 안당 이장곤 참찬관 이자화 시도관 유관 정경 이약빙이 기신제의 효파를 청하고 열은 곧 대사관이다. 양진 등이 또 장례의 혁파 및 이장승의 일을 아뢰니 장승은 채직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 김응계가 아뢰기를 기신제 때 판자로 신주를 만들어 백평상이나 백이자 위에다 놓고 지전으로 사방을 모두 두르고 무충들이 둘러서 진과 복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신주를 맞아들이는데 불상은 위로 법당에 있고 신주는 아래로 방에 있게 되니 이것이 더욱 상스럽지 못합니다. 대왕으로서 승사에서 제사하는 것도 이미 안될 일인데 하물며 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것이겠습니까? 왕후의 신령이 반드시 놀라서 결코 험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인효와 성경의 뜻이겠습니까? 종묘에서는 궁위령이 왕후의 신주를 받드는데 기신제 때는 증으로 하여금 받들게 되니 될 일입니까? 또 내수사는 노비들의 신공으로서도 쓰기가 부족한데 어찌 꼭 장례를 해야 합니까?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상해 전라도 관찰사 허옥행을 성정전에서 인견하고 효유하기를 요사이 특근대 외방에 곤궁한 백성이 많다고 한다. 국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이는 반드시 수령들이 잘 돌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전취하는 책임이 감사에게 달렸으니 진실로 마땅히 출석을 엄명하게 하되 그 중에 너무 심한 자는 전치할 시기를 기다릴 것 없이 계문하라. 그리고 음식을 사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니 허갱이 아뢰기를 신 역시 백성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생각하건대 수령들이 탐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니 신이 이번 부임함에 마땅히 성상의 뜻을 체득하여 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장령홍 언필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삼가 전교하신 말씀을 살피건대 효유하신 듯이 간측하시니 신이 비록 무상하지만 간격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옳고 그른 구별이 있어 옳고 그름이 분명한 후에야 아래서 따를 바를 알게 되는 법인데 어찌 양시 양비가 되어 규일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이 본래 학식이 없이 시종의 자리에 끼어 언명을 입은 지 오래인데 군의가 분분한 때를 당하여 일정한 논의를 의논을 건의하지 못하고 잘못 양실하는 의논을 진달하여 시비가 결정되지 못해 물론이 시끄럽게 다투도록 했으니 신의 죄가 많습니다. 지금 조정의 눈이 떠들썩하여 안정되지 못함이 과연 성상의 정교와 같은데 어제 경연에서 신이 전하의 하교를 받고 보니 성상의 시비를 가리시는 총명에 감탄하고 신의 전일 의논이 틀린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말이 갈라지고 억지로 꾸민 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듯 싶으니 신의 무식함은 더욱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전하께서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단하시어 시비가 결정되매 이미 여러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셨으니 신이 비록 죄를 받게 되더라도 진실로 마음에 달게 여기겠는데 더구나 버젓이 지게 있으면서 성령을 속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시급히 신을 채직하고 신의 양씨라는 말을 다스리시어 시비가 확정되고 국론이 귀일되게 하소서 하였다. 지평 윤지영 정은 박세희가 사직하니 사임하지 말라고 명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홍은필, 윤지영의 일은 이미 오래되었으니 뒤쫓아 논할 것이 없으나 다만 양씨라고 한 의논으로 본다면 폄출을 해야 된다. 그러나 만일 폄출을 한다면 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나도 실수가 있다고 하게 되어 반드시 소란스러워질 것이요. 박세희의 일은 은필 등의 예와는 다르다. 이미 중위에 따라 아래였다가 어제 도로 자신이 발명했고 내일이 문무가 복시를 개시하는 날이어서 마땅히 가서 참여해야 하니 이 사람들을 그대로 직에 있도록 해도 될런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니 장군이 회개하기를 홍은필 윤지영은 사견으로 논한 것이 아니라 홍문관과 같이 의논하여 아랜 것입니다.
근본의 이념함은 이미 자신의 사사로 할 일도 아니요, 또한 대간대의 일도 아니니 스스로 실수라고 여기는 데다가 위에서 분부가 그러하셨기 때문에 이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세희는 본래 실정이 그렇지 않았고 어제 소회를 아랜 것도 또한 딴 뜻이 있은 것이 아닌데 내일 과거 보이는 일이 매우 촉박하니 모두 개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지평 김인손이 아래글을 신이 전일 지평으로 있을 때 의논이 귀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둘다 옳다는 의논을 한 것을 말합니다. 사관 원이 논밖에 채직했었는데 그때 지금 듣건대 성상께서 홍문관의 둘다 옳다는 의논을 그르게 여기신다 하니 신이 안연히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감히 비염합니다. 이 정원의 전교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인데 불행히 경연 자리에서 말 끝에 나와 이 때문에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니 지금에 와서 결단코 개최할 수 없다. 개최할 수 없다 하고 홍은필 윤지영 박세희에게 전교하기라. 내일 과거 보는 일이 중대하니 너희들이 가서 참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고 김인손에게 전교하기라. 그때 일을 지금 뒤쫓아 논하면 마땅치 않은 데다가 더욱 소란스럽게만 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국가의 시험이 이미 박두했는데 대간이 이렇게 굳이 사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김은기, 신용계, 김전에게 물으라. 이때 은기 등세 사람이 시관으로 빈청에 모여 있었다. 은기 등이 채직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여덟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홍영필 등세 사람이 골문 밖에 돼지하고 있는데 내일 복시에 대간이 없을 수 없으니 명수하여 시장에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굳이 사직하거나 또는 복시를 물릴 수 없다면 문신 감찰이 두 사람 있으니 무과 시관은 비록 문신 감찰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시관에 참여할 수 있는지 대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김은계 등이 아뢰기를 이 양시 양비라고 하는 것은 홍문관이 잘못 아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한때의 잘못 아랜 것 때문에 대관은 모두 채직하겠습니까? 만일 또 굳이 사직한다면 필시 밤이 깊게 될 것인데 대관이 없으면 원래 감찰을 보내는 예가 있으니 이번에는 감찰을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다만 사헌부 관원이 부족할 경우라면 감찰을 보내도 되지만 사관은 관원이 부족할 경우 어찌 감찰이 감히 대장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아뢰기를 문관은 강경하고 생을 내가기 때문에 마땅히 문신 감찰을 보내야 하니 이번 무과 시험장에 나갈 대관을 문과로 옮겨 보내고 무과의 시간은 언제나 자기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시험장에 나가게 되니 여기는 감찰을 보내면 됩니다 하였다. 감찰은 사헌부의 정육분 벼슬이다. 문관 3명, 무관 5명, 음관 5명으로 구성된다. 생은 직경 한치 반가량의 원목으로 통약 조라는 글자가 한자씩 쓰는 것이다. 강경 성적이 상등인 사람은 통자 생, 다음은 약자 생, 그 다음은 조자 생 하여 우열을 구분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아홉 번째 기사 홍원필 윤지형 박세희 등이 또 사직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열 번째 기사 지평 김인성 정은 박육 등이 아뢰기를 국가의 복시는 초시의 예와 같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반드시 대관이 시험을 감독하였으니 지금 감찰을 보내면 온당치 못합니다. 전자의 양사의 관원이 모자랄 경우 한사의 관원이 부참할 때도 있었으나 역시 잘못이었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11번째 기사 직제하 김경 등이 아뢰기를 문무과의 복시에는 본래부터 대관을 갖춰 보내는데 이번은 대관이 굳이 사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찰을 보낸다고 하나 감찰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관이 있는데도 감찰을 보내면 사치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하였다.
증정실의 24권 증정 11년 3월 9일 경인 12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과 이 소에는 비록 대관이 없더라도 될 것이다. 무과를 두 곳으로 나누었는데 정은 박세희가 측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마침내 감찰도 보내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홍원필과 윤지형은 측에 나가려 하였으나 박세희는 굳이 사직하고자 하였다. 원필과 지형이 자기들이 먼저 측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희에게 사직하지 말기로 권하였으나 세희가 듣지 않자 원필과 지형이 드디어 먼저 물러갔다. 원필, 지형, 세희 등이 올지기 홍문관에 있을 때둘다 옳다는 의견을 건의하니 상이 그러게 여기면서도 오히려 죄주지는 않은데 이때 이르러 천하에 어찌 둘다 옳은 일이 있겠느냐고 하게 되자 원필 등이 마음에 부끄럽게 여겨 드디어 굳이 사직하니 시론이 기롱했었다. 사실은 논한다. 박상, 김정 등이 올린 소의 말이 과연 우직하여 중주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대관이 그 말을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여 죄주기를 청하면 잘못이었다. 조광조가 의연히 죄줄 수 없는 일이라 여겨 그때의 대관을 논박하되 심지어 임금을 불의에 빠뜨리는 짓이라 하였으니 광조는 정직한 선비이다. 홍원필 등이 마땅히 옳고 그름을 진달하여 임금의 마음을 선도해야 하는데 둘다 옳다는 인원을 잘못 진달하였으니 그들의 아유 구용함이 심하다. 박상의 사람 되면 천성이 청렴 정직하여 일찍이 담양원 때 잠옷 명성과 업적이 있었고 김정은 젊어서 급제하여 뛰어난 재주로 이름이 났으니 어찌 한때의 명성 있는 사람들인데 귀양간지 지금 이미 해가 넘었다. 사실은 또 논한다. 천하의 일이라 들어는 옳고 들어는 그렇겠지만 반드시 귀일하게 되는 법인데 어찌 이나 지나 저나 둘다 옳은 일이 있겠는가? 홍원빌들이 논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뭇 의논이 엇갈리는 때를 당해 한 가지도 공론을 진달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아유 구용하여 둘다 옳다는 의논에 참여하여 시비가 결정되지 못하고 국론이 시끄럽게 되었으며 마침내 사류들과 서로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당열을 세우게 되면서 무릇 박상 등의 상소가 그러다고 하는 자들을 저희들 이유로 여기며 어미로 양으로 모함하고 배척하기에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이행을 나라 그르치는 사람이라 하여 내쫓고 쓰지 않으며 사람들은 울분한 마음을 품은 채 곁눈질하며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였는데 마침내 살인의 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증조실의 24권 증조 11년 3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은 박세희가 아뢰기라. 신의 과실이 언어 사이의 소소한 실수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상상의 하교의 마음가짐이 착하지 못하고 사체에 온당하지 못한 짓이라고 하시게 된 것입니다. 신이 실로 무상하여 결단코 측에 나아갈 수 없으니 시급히 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둘다 옳다는 의논은 당초부터 너의 의논이 아니고 내가 말한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만 너에게 잘못을 알도록 하려고 한 것뿐이니 너는 측에 나가야 한다 하고 박사이가 또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사체가 사직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이나 이 일로는 사직할 것이 없다. 위에서 만일 말을 실수하면 아래서 그 합당하지 못함을 말하고 아래서 만일 말을 실수하면 위에서 또한 그 합당치 못함을 말하여 상하가 서로 경계하며 무슨 안될 일이 있다고 어찌 이 때문에 사직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니 박세희가 회개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한 말씀이니 상하가 서로 경계하면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은 성상께서 신을 그러다고 하신 것 때문에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성해보건대 실수한 일이 너무도 크고 공론이 또한 모두 직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사면을 기어이 소청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 시급히 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9차례 아뢰었으나 역시 연호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상의 뜻에 대단히 그러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나 다만 대신이 모두들 채직할 수 없다고 함으로 연호하지는 않으면서도 정교하는 말이 잠은 녹이를 띄어썼다. 증조실의 24권 증종 11년
3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헌문관 교리 신광한 부교리 이청 부수잔 윤자임 저자 기준이 아래기라. 전 대관이 박상 김정을 그러다고 해 제해주기를 청했는데 전 대관은 권민수 이행 등을 가리킨다. 그 뒤에 다른 대관이 죄주기를 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것은 곧 언론을 위한 말입니다. 언문가는 전 대관이 죄주기 청한 것이나 다른 대관이 언론을 열게 하려 한 것을 모두 옳다고 여겨 아뢰었는데 당시에 물론 양시 양비의 논을 그르다고 하고 언론을 위해 아랜 사람들을 옳다고 하였으며 성상께서도 둘다 옳다는 말을 그르게 여기셨습니다. 신등도 그때 둘다 옳다는 논에 참여했으므로 직에 있기 미안해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전일 홍문관이 둘다 옳다고 의논한 것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연연을 하문했고 이번에도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뜻을 말했을 뿐이다. 이 논은 오늘에야 비로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일이어서 뒤쫓아 논할 것이 없으니 비염하지 말라 하고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시는 논한다. 신광한 등이 김안로이 둘다 옳다는 말에 현혹되어 대사관 박유령 등을 논박하여 모두 채직했었는데 유령은 조광조와 같이 의논했던 사람이다. 광한 등이 비록 정당한 공론을 들었으나 따르지 못했다가 이때 와서야 뉘우쳐 깨닫고 인책하여 사직하게 된 것이다. 대개 광조가 권민수들을 논박하여 채직하고 공론을 붙잡아 세워 그렇게 충동하도록 한 것이다. 광조가 공론에 공 있음이 이러했으나 이행 이 언론의 무리는 오히려 전 의논을 고집하고 뉘우쳐 깨닫지 못하였다. 언호가 김만국과 박상 등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내야 하는 말이 그때 어찌하여 김정 박상을 죽여버리지 못하고 조정 의논이 이토록 시끄러워지게 했는가 하였는데 그의 집요함이 본래부터 이러했다. 충정실 24권 충정 11년 3월 11일 MZN 첫 번째 기사 헌문관 글이 신광한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정이 시종이 직에 있으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외람되어 언총만 입고 있어 매양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대관이 김정 박상이 진달한 상소 때문에 각각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진달할 때 신등은 경연에 있으면서 한갓 일이 둘다 중한 줄만 알았지 일정한 논을 건의해서 언론을 붙잡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양시 양비의 의논을 드려 위로는 전하를 오도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시끄럽게 했으니 신등은 무식하여 죽어도 남은 죄가 있습니다. 공론을 듣게 되면서부터는 한번 죽어버리지 못함이 한스러웠는데 또한 성명께서 시비를 심판하신 하교를 받잡건대 신등의 죄가 더욱 드러났으니 마땅히 달게 죄를 받아 선비들의 마음을 통쾌히 해야 하겠습니다. 신등이 어제 두세 차례 대죄하였으나 성상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죄해주지 않으시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십니다마는 신등이 어찌 감히 뻔뻔스레 직에 있으면서 옳고 그름을 다시 혼미하게 하겠습니까? 그때 관원으로 오직 신등네 사람이 있었으니 바라건대 신 등을 채직하여 옳고 그름이 귀일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둘다 옳다는 의논이 오늘 생긴 것이 아니다. 지난 일이니 뒤쫓아 논할 것은 없다 하였다. 춘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10일에 12일 개사 첫 번째 개사 헌문관 부수잔 윤자임 저자 기준이 차자를 올리기라. 대범 천하의 일이란 옳음과 그름 두 가지뿐인 법이니 어찌 한 가지 일이 양시 양비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옳은 듯 하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런 듯 하면서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일 틀것 많지라도 차오가 있으면 반드시 한편에 채워붙여 발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혹시 누가 그 틈을 노려 사특한 의논을 하여 사람의 귀를 혼란시키게 되면 시비가 전도되고 조정이 시끄러워져서 생기는 환란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지난번에 박상대리이 구원하심에 따라 소를 진달하여 생각하는 바를 펴는 것이 어찌 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청경지기는 우주가 없어지도록 소멸되지 않아 국물을 배출하는 죄는 진실로 만세도록 부활을 면치 못하는 법입니다. 그의 상소 뜻을 보건대 만세의 정론을 편 것이 불과한데 비록 서주지는 못할망정 어찌 감히 죄를 주겠습니까? 그때 대관이 사특한 의논이라고 지목하여 억지로 죄 죽으려 청하여 스스로 언론을 막았고
또한 전하께서 후세의 기롱을 면하시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의 임금을 불의에 빠지도록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간관이 언로를 위해 논박하자 선비들의 마음이 대단히 통쾌히 여겼고 주문이 모두 감복했으니 이에 의해 논한다면 전후 대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지 않은 일인데 신등이 그때 경륜에 있으면서 학식도 천단하고 사리에 어두워 드디어 둘다 옳다는 의논을 해 위로는 성상의 총명을 속이고 아래로는 무사람의 귀를 현혹시켰으니 신의 죄는 마땅히 배임을 당하여야 합니다. 준엄한 공론의 신등이 임금을 속였다니 신등이 미처 죽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다행히 성명께서 지극하게 시비를 심판하시어 환히 신등의 실정을 아셨고 또한 성지를 내리셔 더욱 신등의 죄를 밝히셨습니다. 밝은 해가 환한 아래에 어찌 감히 자신의 죄를 도피하겠습니까? 신등이 결단코 측에 있을 수 없다 여기오니 바라건대 신등을 채찍하여 주의를 밝혀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 신등을 잘못을 알게 하소서. 이보다 지극한 소원이 없습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당초에 윤자임 등이 이 좌절을 개최할 때 신광한 이창 등과 주장하는 의논이 한결같지 않고 서로 모순되어 밤이 새도록 결단하지 못했는데 광한 등이 좌좌 가운데 있는 국모를 배출한 자는 만세토록 부호를 맺지 못하는 억울을 지나치다고 하였으나 자 임등이 따르려고 하지 않자 광한 및 청이 따로 다른 차절을 올리니 그러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증조실 24권 중종 11년 3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외인 사적 연차가 도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다. 윤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1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진안현에 지진이 일어나다. 윤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1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신광안들이 등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1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관인이 기신제와 내수사 장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의주에 금은 흑비가 내리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청송 영해 흥해 영덕 청하 진보에 지진이 있었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1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정은 박세희가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3월 16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사정 정응이 상소하기를 신이 전에 외람되이 시종의 바늘에 있으면서 조금도 도움됨은 없이 크게 명기를 더럽혔으니 죄가 중한데도 상상께서는 그래 용서하심을 입어 농명을 보존하게 되고 이어 독서당에 사과를 내리시어 날마다 공람을 허비하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신이 언덕을 생각하고 죄를 뉘우치기를 겨를이 없어야 할 때입니다. 깊이 전하리 둘다 옳다고 한 의논을 생각해보건대 너무도 크게 전하를 오도하고 만세의 주의를 얻은 일입니다. 비록 소천한 처지에 있지만 분수를 넘고 직책 벗어남을 헤아릴 수 없기에 감히 스스로 무상했던 실정과 자취를 헤아려 보아 위로 천의를 범하오니 기만한 죄를 받아 전하의 청명하신 다스림에 실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일의 박상 등이 구원하신 하교에 따라 폐비를 도로 세워야 할 의리를 상소로 전달했었는데 비록 시기나 사세가 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의의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정한 처음에 국무를 배출하는 죄가 신자들에게 의하여 저질러졌으니 윤리에 거슬리고 강상에 어그러짐이 심한 일이었는데 상등이 이를 분개하여 여겨 천지의 대의를 펴고 싶었기 때문에 우직함을 감추지 않고 감히 상소에 열거하여 진달한 것이니 이는 역시 임금을 사랑하여 정성을 다하려 한 지극한 마음이지 어찌 다시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말을 시행할 수는 없지만 또한 죄를 준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간에 억지로 잡아다가 귀양 보내고 도역시키도록 하였으니 그 잘못이 중한 일인데 신이 시종으로 있으면서 정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배척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서로 오르니 그르니 하게 만들어 전하에게 측석하여 근심스러운 생각을 하시게 하였습니다.
신이 굴착을 묵상하여 이때 의리를 들어 옳고 그름은 밝히지 못하고 둘다 옳다는 말로 잘못 진달하여 위로는 전하를 기만하고 다음으로 조정을 오도하고 아래로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이세 가지 큰 죄를 범하였으니 사람의 도리에 용납되지 못한 일입니다. 더구나 감히 면목을 들고 숨을 쉬며 성은이 욕되게 조정의 반열에 있겠습니까? 대제 신하가 임금에게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하여 정직한 도리로 정성을 다하여 사생과 영욕을 일체 맡기고 어김이 없이 한 연후에야 신자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인데 신이 근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전하를 기만하고 조정 공론을 오도하여 신자된 의리를 잃었는데도 아직까지 중한 견책이나 컨벌을 받는 일이 없이 생명을 연장하고 직록을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는 신이 언제나 근심하고 비통해하며 자멸하고 싶은 까닭입니다. 신이 외람되이 시정으로 있던 날 옳고 그름을 건의하여 밝히지 못하였고 이제는 좌천되어 미미한 관원이 되었는데 분수를 잃고 처지를 벗어나 감히 다시 자진해서 늘어놓은 것은 또한 참람 망령된 죄를 면치 못할 일입니다마는 진실로 죄가 크고 악의 중하에 자신이 용납될 자리가 없습니다. 미충이나마 진달하고 견적의 명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싶어도 진달할 길이 없기에 마침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고 감히 번독하게 하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시급히 견전을 내리시어 신의 기망한 죄가 세상에 폭로되게 하신다면 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또한 마음이 편할 것이고 답답하게 억압된 공론이 아마도 조금은 펴질 것입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천하에는 과연 둘다 옳거나 둘다 그런 일은 없는 법이다. 그러나 뒤쫓아 논할 것은 없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정응이 전일 홍문관에 있을 때 그런 의논에 참여했다가 이제는 이미 채직되어 다른 관인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상소하니. 임금의 마음에 그때 홍문관 관원이 갈리어 한관된 사람이 오독 유독 응만이 아닌데 응이 홀로 항소한다 하여 자못 그러게 여기는 뜻이 있었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6일 정력 세 번째 기사 장령 홍언필이 사직하기를 6차례 아뢰었으나 연하하지 않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6일 정력 네 번째 기사 남원 전주 여산 임피 임실 나간 정읍에 우박이 내렸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6일 정요 다섯 번째 기사 안음현에 지진이 일어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장량 홍은필 정은 박세희가 사직하기를 누차 아뢰었으나 연하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간운이 전의 일을 말하였으나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8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정원에 전교하였다. 정원필은 제 친동생의 아내 현금과 간통하였다 하여 지금 형장 신문을 열 차례나 받아도 오히려 자복하지 않고 유서는 동생인 삼촌 승모와 간통하였다 하여 40여 차례나 형장 신문을 받아도 자복하지 않으니 더 형신해야 할지 여부를 정부와 의논하라.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개하였으나 불허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진법 연습을 진열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지평 윤지형이 전의 일을 들어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기신제와 내수사의 장리 일을 아뢰고 헌부가 최항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정은 박세희는 전에 홍문관에 있을 때이일 때문에 피험하여 오래 직에 나오지 않는데 그의 마음에 필시 전우의 말이 각기 달랐으니 직에 나아가기가 미안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본사의 의향도 오래 그 직을 비우면 미편하게 여깁니다. 하니 세인은 채직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았다.
성경시록 24권 정정 11년 3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홍은필 윤지영이 사직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성경시록 24권 정정 11년 3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장생을 가원군으로 유미를 병조 참판으로 황맹헌을 병조 참판으로 장옥을 정원으로 윤자임을 스찬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대관이 기신제 내수사 장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전적 김종필의 주의를 조율하여 입계하니 종필이 사사 분심 때문에 박숙윤의 종 춘선을 때려 죽여 쐈다. 전교하기란 이제 조율을 한 것을 보니 많은 사람이 기한 내에 죽었으므로 유사가 이렇게 조율한 것이나 내가 초서를 보건대 대여섯 차례 뺨을 때렸는데 7, 8일 뒤에 죽었다고만 하였고 또한 흉기를 쓴 일이 없어 분명히 김종필이 때려서 죽은 것은 아니니 그의 범한 죄와 적용한 율이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종필이 문신으로서 벼슬에 감찰에 이르러 사리를 알수 있는 사람인데도 당초 조옥에 내렸을 때 피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는 사풍이 나쁜 탓이다. 이로 본다면 비록 그런 율로 단죄해도 괜찮겠다. 다만 종필의 말이 당초에 옥으로 가버리면 다시는 우리 아버지를 볼수 없게 되므로 아버지 임서로 갔다가 이제야 비로소 오게 된 것이요. 본래부터 죄가 두려워 도피한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찌 문을 봉쇄하고 집을 비워 사람 하나도 없었겠는가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사가 적용한 율이 너무 중하니 나의 뜻과는 같지 않으니 이 일을 정부로 가지고 가서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0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병조 참판 유미가 그의 직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2일 계묘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이 성침은 서매부의 첩을 간통했는데 대전에 복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부양하는 첩을 간통했으니 마음씀이 지극히 비루한 것이라 율에 맞춰 죄해 주는 것입니다. 덕지는 첩의 이름이다. 곧 천구로서 신의 지키기를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조율하지 않고 아뢰입니다. 이 앞서 상의 분부에 덕지도 아울러 조율하여 아뢰라고 하였으므로 이번에 이렇게 아뢴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남녀에 관한 일은 의례 모두 남녀를 죄해 주는데 이는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그 간부의 조율로 본다면 그 첩도 마땅히 등급만을 낮춰 죄주어야 하나 이는 과연 미혹하고 용렬함으로 죄주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웃은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유경은 곧내 성인의 글로 의미와 예치가 오묘한데 역경은 곧내 성인의 글로 의미와 예치가 오묘한데 이전에는 유생들이 학습하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 끊어질까 싶어 특별히 배획하는 법을 세운 것입니다. 예기는 비록 일용에 간절하기는 하나 역경의 학문처럼 오묘하지는 못한데 비록 유생들이 배획을 이롭게 여가 단지 역경과 예기만 읽고 시경이나 서경 춘추를 읽지 않게 된다면 일일이 뒤따라 배획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상의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직지학 김괭이 경연에서 예기도 배획 주기를 요청하니 상의 의논하도록 했었다. 배획은 성적을 표시하는 단위이고 배획이라는 것은 다른 강의 액수의 배로 한다는 뜻이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3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고도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정은 장옥은 이 앞서도 누차 정원이 되었는데 그의 행사가 모두 경솔하여 계교가 없고 또한 동료들 사이에 말이 발만 한데 신진의 나이 젊은 사람으로 실수가 이러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정옥은 채직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발만 그만하더라.
증조실의 24권 증조 11년 3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인 인장전에 나아가 대골돌에서 진사 김유신 등 33인을 친책하고 이어 모하관에 거동하여 학생 손순을 등 28인을 취재하여 모두 급제 출신을 내렸다. 진조실의 24권 증정 11년 3월 2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하였으나 불허하다. 진조실의 24권 증정 11년 3월 2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병조 참판 유민은 물망에 차지 못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모두 연호하지 않았다.